지난 3분기 우리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성장성이 둔화됐지만 수익성은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을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부문은 매출액이 2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 단념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구직 단념자는 월 평균 52만 명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부진한 중소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화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3만 개의 스마트 공장을 보급해 스마트 산업단지 10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이 한국타이어 협력 직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주장을 기각하고 산해 도급으로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한국타이어의 구체적인 업무 지시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 씨가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율이 둔화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건설 같은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부진이 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현 기자. 네, 김상현입니다. 네, 3분기 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나 떨어진 거죠? 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3.5%로 전분기보다 1.3%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성장세인 반면 건설 중심의 비제조업에선 매출액 증가율이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6년 3, 4분기 이후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겁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하락이 눈에 띄는데요. 전분기 5.7%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던 중소기업은 3분기에는 2.4%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택경기 불황과 내수부진 등 전반으로 부진한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기업의 수익성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3분기 국내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은 7.6%로 조사됐는데요. 전분기보다 0.1%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제조업 수익성은 여전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비제조업은 전기가스를 중심으로 영업이익률이 하락했는데요.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수익성은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은 감소해 수익성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됐습니다. 3분기 기업 부채 비율은 83%로 전분기보다 떨어져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16만 5천 명 늘어 5개월 만에 10만 명대를 회복하면서 깜짝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올 들어서 지난달까지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역대 최대를 기록해 고용난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고용 상황이 안 좋다 했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단념자는 53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5천 명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5년 3월 9만 4천 명 증가한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이로써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구직 단념자는 570만여 명으로 월 평균 51만 8천 명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 평균 구직 단념자가 48만 명 수준이었으니까 8%가량 증가한 거고요.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구직 단념자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 기자, 이렇게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 왜 많아지는 걸까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올 들어 계속된 고용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자의 구직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 지급액이 이미 6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사실상 일자리 정책 실패를 인정한 만큼 정책적인 변화와 재정 투입이 이어지겠지만 계속된 고용 악화와 구조적인 요인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한승입니다. 경제 살려기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 수정이 곧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인철 참자원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제 이제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부터 짚고 넘어가면요. 이 도소매나 숙박업 등 이제 최저임금의 민간업 업종들의 일자리 감소가 확실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조업 일자리도 9만 개가 사라졌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신규 취업자가 이제 5개월 만에 두 자릿수 10만 명대를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네.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다지 썩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네. 정부가 굿뉴스다, 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좀 들여다보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이제 재정을 투입한 세금 일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뭐 공공행정이라든가 보건사회 서비스 관련 취업자만 20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장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를 받고 있는 제조업 일자리는 지금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근로시간 단축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14개월째 내리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만에 하나 이런 식의 이제 이 일자리, 특히나 이제 재정으로 만든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면 통계 착시, 내년에도 취업자 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를 경기가 나아졌다, 고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방금 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금이 투입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지난달에 20만 명이 늘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6만 명만 늘었으니까 결국은 이 공공부문을 제외했을 때는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이제 집요하게 고집했던 최저임금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선 모양인데 이제 조금 문 대통령도 속도 조절을 직접 언급하고 나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처음으로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어제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서 첫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을 막을 방안을 좀 마련하겠다. 내년 1분기까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제 이 갈등이 1기 경제팀에 있었죠. 그리고 2기 경제팀 역시 좀 이 심과 부작용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이제 신임 부총리의 의견을 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 당, 정,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런 기류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는 올해만 하더라도 경기 회복의 징후 올 연말까지는 좀 올 연말이면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뤘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 팀이 교체된 이 시기가 아니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네.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까지 나오는 거는 그만큼 민간 부문 일자리에 있어서 최저임금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정부도 좀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보완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해서 개편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홍남기 이제 신임 경제부총리의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네.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 부총리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언급을 한 겁니다. 지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 사, 정 9명씩 27명이 의결하는 과정이지만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합의를 이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홍 부총리의 구상은 뭐냐? 최저임금의 결정 방식을 조금 달리하겠다. 전문가 집단으로 이제 먼저 최저임금의 구간을 먼저 설정하겠다. 아. 그리고 이원화해서 그다음으로 노사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론 가운데는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결정할 때는 주로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 유지에 초점을 맞춰서 인상률을 정했다면 네. 이건 국제노동기구의 이 표준과는 좀 다르다. 오히려 여기다 플러스 알파. 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감안해서 인상 구간을 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노사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특히나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비정규직 대표가 전격 포함되는 방안을 이제 얘기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단 내년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은 어차피 물 건너갔기 때문에 2020년 최저임금 심의가 내년 5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부안은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완료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52시간 근무제,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두고도 보완이 따를 걸로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데 노조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양대 노총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일할 때, 일이 있을 때 더 많이 하고 일 없을 때는 쉬면서 전체적으로 주 52시간을 맞추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 단위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니 이걸 6개월까지 좀 연장해보자라는 안은 여야는 일단 합의를 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 입장은 이렇게 탄력 기간, 근무제를 연장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의 수당, 가산수당을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극렬하게 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영계는 또 다릅니다. 6개월도 부족하다. 우리 1년으로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차피 노사정이 연내 입법은 무산이 됐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이 공이 넘어간 상황인데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선영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과정은 뭐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 뭐 근로시간 단축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노사, 특히나 현 정부의 든든한 이 후원군이라고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축을 이제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야와 이에 반발해서 집회와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사회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이게 바로 이익경제팀이 어떻게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서 이런 근로시간 단축과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느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함께 최근 일자리 고용 동향과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제조업의 위기가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 전략을 내놨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정부가 스마트 공장 3만 개 구축을 지원한다고요?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부처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 혁신 전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 혁신은 우리 경제의 제도약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조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은 2020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2만 개 구축하겠다는 기존 사업을 확대해 그 수를 제조 중소기업의 50%인 3만 개까지 늘린다는 것입니다. 재원이 문제인데요. 정부는 설비 투자자금 2조 원을 지원하고 전용으로 3천억 원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스마트화를 넘어 제조업 전반 혁신을 이끌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입니다. 현재 7,800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스마트 산업단지도 조성한다고요? 네,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삶의 질도 높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산단내에는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지고 임대형 행복주택 건립 등 지역 맞춤형 근로자 친화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마트 공장이 세워지면 고용도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 공장 3만 개가 보급되면 66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집니다. 또 18조 원의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우리은행이 혁신성장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3년간 3천억 원의 혁신성장 펀드, 모펀드를 조성하고 하이펀드를 모집하고 선정해 매년 1조 원씩 모두 3조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 간의 배터리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르세데스 벤츠 제조사인 독일 다임러 그룹이 배터리 셀 구매에 우리 돈으로 2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급 회사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다임러 그룹이 전기차 배터리에 26조 원을 투입한다고요? 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11일 독일 다임러가 2030년까지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셀 구매에 우리 돈으로 약 25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모든 자동차 모델을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출시하기 위한 포석인데요. 벤츠 관계자는 배터리 셀 주문 확대로 미래 전기차를 위한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임러 그룹은 어떤 배터리 제조사와 공급 계약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국내 배터리 제조사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임러 그룹은 앞서 국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물론 중국 CATL 등 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습니다. 때문에 이들 제조사의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서는 벤츠가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LG화학 배터리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제품을 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SK이노베이션이 독일 폭스바겐의 북미 공장 전기차 배터리 공급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기업의 잇따른 전기차 투자가 국내 배터리 업계에 큰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다국적 IT 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거두는 부가가치세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거라 그 배경에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국세청의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서울지방국세청이 어제 구글 코리아 사옥에서 회계정보와 전산문서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고소득 유튜버들의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글이 법인세를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구글은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에서 연간 5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법인세는 200억 원 정도밖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매출을 올린 네이버는 법인세만 4천억 원 넘게 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네, 왜 국내 업체들과는 달리 구글은 법인세가 낮은 건가요? 네, 한마디로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국내 거래와 해외 본사와의 거래를 분류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국내에 서버가 없는 구글에는 직접 과세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구글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 국내에 파는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뿐인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이 부가세 부과 범위가 앱이나 동영상 등에서 인터넷 광고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국내 매출을 더 정확하게 산정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국세청은 많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유튜브 동영상 제작자들에 대한 사전조사에 이미 들어간 바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진흥원에 따르면 유명 유튜브 채널의 경우 연간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관련 정보를 알리지 않고 유튜버의 은행 계좌 등으로 돈을 직접 보내는데요. 개인으로 활동하는 유튜버가 대다수다 보니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국세청이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김영배 전 경총 상임 부회장의 업무 추진비 횡령 의혹 등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관련해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고용부 점검 결과 김 전 부회장은 특별회계상 업무 추진비로 증빙 자료 없이 2억 원가량의 상품권을 챙긴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심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행위 금지 제도의 투명성과 기업의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해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 지침을 만들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여전히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한국다이어의 불법 파견과 관련된 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인데요. 비슷한 사례로 최종심을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아서 오늘 판결에 큰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영입니다. 네, 결국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판단인데요. 이번 판결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일해온 남호 씨 등 4명이 지난 2014년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네, 그동안의 재판 과정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네, 일단 1심과 2심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이 났었는데요.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적법한 사내 도급을 실시했다고 판결을 했고 2016년 2심도 동일한 결론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유사 사례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규정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광주 곡성 공장에서 일해오던 협력업체 직원 87명이 비슷한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해서 직접 고용이 됐고요. 현대차 2차 협력업체인 현대세신이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부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직접 고용하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 모두 법원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판결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기업들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에서 처음 선고되는 노동 관련 주요 판결입니다. 대개는 적법 도구가 불법 파견을 가리는 나침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비슷한 사례로 최종 심을 앞둔 현대차,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등 6개 기업은 당연히 오늘 판결에 초긴장을 했었습니다. 불법 고용 판결 시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기업들도 줄줄이 불법 파견으로 결론이 나서 정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고용 폭탄을 맞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서주현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을 냈지만 소송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는데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의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시가총액 200조 원 규모의 베트남 자본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지 증권사에 대한 적극적인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안착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증권사 가운데 우리나라 증권사만 3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박기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베트남 젊은 투자자 사이에선 모바일 간편 주식 거래가 인기입니다. 2007년 국내 증권사 중 가장 먼저 베트남에 진출한 미래에셋대우는 젊은 층 투자자를 공략하기 위해 모바일 주식 거래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Hiện nay chúng ta đang ở trong cái thời đại công nghệ 4.0 và Việt Nam hiện nay đang ở thời kỳ có cơ cấu dân số vàng và chúng tôi có cái tầng lớp khách hàng tuổi từ 30 đến 40 rất là chào đón cái ứng dụng mới của Media Asset, ứng dụng giao dịch trên điện thoại của Media Asset vì họ có thể giao dịch ở bất kỳ lúc nào, bất kỳ ở đâu.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본 시장의 외연이 확장되는 가운데 현지 증권사를 사들여 올 초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 KB증권의 베트남 법인도 부쩍 바빠졌습니다. Sau khi công ty KB về Việt Nam thì thu hút được rất nhiều nhà đầu tư và mức độ công việc của tôi thì là bận rộn hơn rất là nhiều. 내년 1월 700억 원 규모의 증자가 마무리되면 사업 규모도 더 키울 계획입니다. Ngay sau khi chúng tôi hoàn tất việc tăng vốn thì ngoài việc phát triển dịch vụ chứng khoán thì chúng tôi sẽ phát triển lĩnh vực ngân hàng đầu tư investment banking và lĩnh vực về nguồn vốn SCO and trading để tận dụng nguồn tiền hiệu quả hơn.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낸 한국 증권사는 모두 다섯 곳으로 이 중 미래에셋대우를 포함한 세 곳이 베트남 상위 10곳 증권사에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7월 외국계 증권사 최초로 현지에서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따냈습니다. 후발주자인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도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금융과 주식거래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15곳 증권사가 해외에서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약 730억 원 규모로 이미 작년 1년치 실적을 돌파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전국에 20년 이상 된 열 수송간 686km 전 구간을 긴급 점검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지역 난방공사는 이 가운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16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방공사는 내년 1월 12일까지 정밀 진단을 추가로 진행하고 1월 말까지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증시 상황 보시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틀째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1%가량 오르면서 210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61% 상승세 6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삼성주 보시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서연 사장이 퇴진을 하면서 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2.31%, 2.78% 상승하면서 11만 1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재개된 지 3일이 지났죠. 처음으로 이제 40만 원대 터치를 했는데요. 4%가량 오르면서 41만 20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영국 바이오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현재 주가 상승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